신토부리 신토부리 신토부리야.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실 요즘에 많은 우리 젊은 분들 그리고 30대 분들도요 잘 모르세요. 이거를 맛을 떠나서 우리 중소기업과 예전 음식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가져왔습니다. 보통 과자로 맥주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시즈닝이 많이 들어가서 짭짤하고 달달하고 조미료 맛이 많이 나는 과자들, 그런 걸로 보통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전통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있던 과자 소개시켜 드리면서 참PD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제품을 제대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모듬전병하고요. 자, 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오란단가 뭐 아무튼 요 제품은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팔아봐요. 공장 자체가 평택에 있고 요 과자로 맥주 한잔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부채형 전병, 땅콩맛 전병, 생강맛 전병, 김말이 전병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람수는 800g입니다. 요거는 600g이고요. 이 두 박스 해가지고 무료 배송으로 받아서 8,230원에 구매했습니다. 과연 이 과자는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고 어떤 맛이 날지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런 느낌으로 들어있는데 내용물은 이렇습니다. 네 가지 품목이 이렇게 들어있는 요거하고요. 그리고 오란다예요. 여러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이빨에 막 물려 끼는 거죠. 마른 안주 시리즈로 쫙 할 건데 일단은 우리 전통적인 과자들을 해줌으로써 고유의 풍미를 좀 즐겨보고자. 맨날 그 달달하고 짭짤하고 자극적인 과자만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이것도 먹자고 이제.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게 왔고요. 깨진 부분도 있어요. 막 던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깨진 부분도 있다는 거, 원래 이게 정확히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건 생강, 생강에 검은깨 들어있죠. 이건 돌돌 말아놔서 파래김 같은 거 뿌려놓은 것 같아요. 파래 전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일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달달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인간 사료급이에요. 인간 사료급. 여기 해바라기 씨 보이시죠? 그리고 땅콩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술안주 개념으로 아주 잘 나왔어요. 이게 고급스러운 것만 이 해바라기 씨랑 땅콩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보통 땅콩이랑 해바라기 씨가 없어요. 양에서는 진짜 합격이에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먹기 전에 말씀드리면 맛은 여러분 아는 그 맛이에요. 우리 30, 40대 분들은 이 맛 다 알잖아요. 제가 오늘 이거 가져온 거는 20대 분들도 이거 좀 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너무 잊혀지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먹어볼게요. 이거부터.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구수하고 우리 뽑기 뽑잖아요. 약간 그럴 때 그 뽑기의 달달함. 맛있어. 이 맛이야. 이거 자체가 약간 뻑뻑합니다. 그래서 맥주 안주로 굉장히 좋아요. 과자 자체가 아주 맛있는 과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옛날 생각나는 그 맛. 이게 8,000원 초반대 무료 배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 어르신들이나 선물할 때도 좋고요. 본인들이 어디 놀러 갈 때나 이런 거 과자 가지고 가서 싹 풀어놓으면 인간 사료급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강 맛이기 때문에. 이 맛이야. 예전보다 생강향을 많이 죽었어. 예전에는 생강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거는 생강향을 많이 내려놨네. 달달한 향이 더 많습니다. 얘는 되게 달아요. 생강 절임처럼 달달하게 절여놓은 거를 묻힌 것 같은. 맛있어. 요거 말아놓은 거. 저는 단 거 너무 싫어하는데 단맛이 있나요? 이 생강은 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단맛이 없고요. 이거는 달아요. 물엿이랑 한 거기 때문에. 카스테라에 나는 그 빵 향이 있죠. 그거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크리스피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맛이야. 사실 이거를 뻔한 거라서 제가 리뷰를 할까 고민도 했었지만은 유튜브에 사실 이런 거 리뷰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들 이거 꾸준히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한번 알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참참참 가시죠. 참참참.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옛날 그대로의 그 맛입니다. 요것만 생강 맛을 많이 줄였어요. 생강향이 가해서 알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였네. 요 오린다라 그러거든요. 요거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이빨에 끼는 거 말고는 정말 맛있어요. 아, 오린다는 전자레인지에 몇 초 데우면 맛있어요. 악마에게 약하시죠. 전자레인지에 몇 초라 그러셨어요? 딱 10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우니까요 물엿이 녹아가지고 색깔 보이시죠? 막 끈적끈적해졌는데 먹어볼게요. 사랑합니다. 녹진이 VIP 멤버스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이빨에 겁나 낀다. 아, 녹아가지고 고전 말고는 맛있어지네 진짜. 조금 덜 고소한 맛동산 느낌. 물엿스러운 맛동산이야. 8,230원에 무료 배송에 이만큼 두 개 다 주는 겁니다. 한 명당 요거 하나씩 주면은 맥주 반 캔 먹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안주로 기가 막혀. 먹고 남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밀봉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거 상온 보관이긴 한데요. 차갑게 먹으면 더 딱딱하고 맛있습니다. 바삭바삭하고요. 아 진짜 햇반에 먹은 후로 전병의 참맛을 알았다고? 저 사람 붙들어 놓으세요. 바로 햇반 땁니다. 저거 가만 내버려둬. 이거 먹어보려고 밥 대폈거든요. 이거 비싼 햇반 돌렸어요. 이거랑 먹으면 맛있다 그랬죠? 먹어볼게요. 바로. 나가. 아우. 나가. 왜 그렇게 맞았어요? 나가. 한잔하시죠. 유튜브가? 오케이. 참, 참, 참. 오늘은 사실 이게 무슨 전통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너무 잊혀진 것 같아서 인터넷에서 이거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맥주 안주로 정말 좋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데에다가 이게 디저트로 여기 올리셔도 되고요. 누텔라 같은 거 찍어 드셔도 맥주 안주로 충분히 좋고 달달하면서 후식용으로 좋고요. 이런 옛날 과자들도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굉장히 좋으니까 혹시나 이걸 추억의 안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전혀 몰랐던 분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으니까 한번 시켜보시라고 저의 취지에 맞게 가져와 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맛 변하지 않았고요. 괜찮았고 술안주로 좋았다. 그리고 여름 다가와서 앞으로도 이런 마른 안주 시리즈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피디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